재혼했다고? 네. 내 살려나요? 이런 얘기 해도 돼. 안녕하세요. 부천의 도원선녀입니다. 예전에 네? 많이 활동하시다 요즘에 조금 뜬한 배우 선우숙님 혹시 아세요? 네, 알죠. 그분이 이번에 두 달 만에 네 살 연하 유영지 아나운서와 네. 혼인신고를 하였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 배우 선우숙님 네. 사주와 함께 궁합까지 네.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주요? 네. 이 사주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돌싱의 사주는 맞아요. 시집을 일찍을 가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다른 남자를 뭐 결혼한다. 돌싱의 사주는 맞습니다. 근데 뭐냐면 재혼했다고? 네. 네 살려나요? 좀 성급하지 않았나? 성급하지 않았나? 근데 이 사주가 원래 이렇게 확 밀어붙이는 사주는 아니에요. 뭐냐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판단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든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아마 이영아 씨랑 이혼할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돌지라는 사주는 아니에요. 근데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을 했다. 이거는 선운숙님 사주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왜냐면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그래서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하기 싫어하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또 안에 있어서 고집이 굉장히 센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래서 누군가 뭔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끝까지. 근데 맞다 하더라도 재차 확인하는 사주거든요. 근데 두 달 만에 얼마나 선우숙님을 행복하게 해주셨으면은 재혼을 했을지는 몰라도 좀 성급했다. 아까 이름 뭐라고요, 남자? 유영재님이시고요. 네. 전 사주 필요 없어요. 아, 네. 비춰서 보기 때문에. 근데 둘이 아마 대화는 잘 통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는 잘 통하는데 속궁합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궁합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만나보고 한 1년간 만나보고 결혼을 한다고 했다면 안 했을 거예요. 선우숙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가슴속에 응어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주. 그래서 그 상자 안에 가둬두고 한 번씩 꺼내서 힘들어야 되는 사주예요. 조금 집착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집착도 가지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유영재님께서 그거를 다 맞춰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나중에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선우숙님 또 힘들 것이다. 아무튼 자꾸 왜 성급했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좀 성급했다. 좀 기다렸어야 되지 않았나. 내년이 운이 더 좋거든요. 내년에는 유영재라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을 만나서 연애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애운과 결혼운이 들어와 있기는 해요. 재혼의 운이. 근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 해도 돼? 응? 어떤 얘기야? 별거 아닌 별거가 나와. 틀리길 바래요. 별거 아닌 별거를 한다. 소리가 나요. 지금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많이 성급하게 진행이 되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프로그램에서. 내가 이게 좀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선우숙님의 사주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성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뭘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되게 신중하게 여러 개를 보면서 골라야 될 정도로 신중한 사주가 두 달 만에 결혼을 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영아님에게 보여지는 시츄레이션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은 조금 되게 신중한 편인데 근데 이제 유영재님을 딱 봤었을 때는 끌고 갈 수 있는 사주다. 그래서 여자 편에 봤을 때는 기댈 수 있는 사주는 맞아요. 그치만 너무 끌고 가면 선우숙님이 힘들어한다. 버거워한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유영재님께서 선원수님을 더 기울여 주시고 의사를 물어보고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확 끌고 가고 너무 독단적으로 계속 우리 이거 하러 가, 저거 하러 가, 나 이거 예약했어, 그러니까 가야 해, 이거보다는 이쪽에 갈까? 당신 생각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좀 많이 여려서 집착이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유영재 씨도 좀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이어서 그 부분은 맞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분 놓고 궁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한 55점. 아, 생각보다 높으시나? 예, 저는 궁합은 좀 잘 주지 않는 편인데, 근데 이것도 좀 많이 준 거예요. 나는 왜 자꾸 성급하다는 소리가 계속 나와. 지금 선생님 얘기하신 동안 저도 기사를 찾아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많이 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을 했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셨고. 선원수님은 그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잘 들어주고 잘 따라와주면 일단 호감을 갖는 성격이긴 맞아요. 나한테 관심을 안 주면 되게 싫어하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유영재 씨가 그걸 맞춰줬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그게 끝까지 가야지 다시 또 아픔을 겪지 않겠죠. 네 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분 둘이 네 살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생각보다 궁합이 좋지가 않아서. 자, 여기서 내가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네 살 차이 궁합 안 좋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결혼해가 네 살 차이 나는 분들은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해요. 철학에서 보고 오면 뱀띠, 돼지띠는 상극이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죽는다, 원진이 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 어떤 분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돼지띠고 남편분이 뱀띠예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너는 결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얘기를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봤을 때 두 분 결혼하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면 그 인간궁합이라는 걸 봐야 되거든요. 이게 사주단자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왔는 생활, 그 다음에 성격들, 그것까지도 저는 봐서 이 사람이 왜 안 맞고 맞고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까지 왔을 때 하지 말라면 안 하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요? 지금 너무 사랑하고 있는데 하세요 했는데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생일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사주단자는 바꿀 수 없지만 팔자는 고친다고 하잖아요. 여자는 시집가기 전 사주와 후 사주가 틀려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막 날라리가 갑자기 어떤 진짜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진짜 막 떵떵거리고 살잖아요. 근데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교 1등 하던 애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보험 뭐 외판원을 하고 있다든지 내지는 뭐 그런 뭐 그 직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되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뭐 밑으로 하락한 경우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궁합은 무조건 신중하게 잘 봐야 된다. 근데 한 곳에서만 보지 말고 세 군데, 다섯 군데 정도는 보셔서 포르테이지를 따지시라는 거거든요. 저는 네 살 차이 이런 거에는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게 밝혀낸 게,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분들이랑은 계속 결혼을 하세요. 이영화 씨랑은 10살 연상. 그리고 지금 유영재 씨랑은 아래로 4살. 좀 그런, 그러니까 나이 차가 좀 있는 분들을 선호하는 게 뭐 좀 따로 있을까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이게 끌림인,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 앞에서는 나이든 국적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손은승님 같은 경우에는 동갑이나 그냥 한두 살 정도 많은 사람은 괜찮으나 그 이상 차이가 나면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영재님도 4살 차이 난다 그랬는데 안 맞다라고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사주상에서. 근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하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이 차이가 어려서 불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사주와 궁합, 그 다음에 인간궁합이 적절하게 다 섞인다면 30살 차이 나든 40살 차이 나든 상관없다고 봐요. 외국에도 보면은 뭐 진짜 뭐 할아버지 뻘 내지는 아버지 뻘 잘 먹고 잘 사잖아요. 과연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나하고 얼마만큼 맞는가, 생각과 뭐 식성, 그러니까 뭐 음식 끝에도 싸우잖아요. 그런 거 다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유영재님께서 선원숙님 아픈 상처를 잘 막아, 그러니까 안아주시고 막아주시고 남자답게 선원숙님을 좀 끌고, 왜냐면 이 선원숙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대고 싶어 하는 게 되게 큰 사주거든요, 이 사주가. 그래서 남자같이 듬직한 모습을 보여주되 대화와 이제 뭐 상의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만 잘 하신다면은 그 고비도 넘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년쯤에 이제 우리 이혼했어요에 네? 이영아님이랑 같이 나오면서 밥 먹을 때 자기야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재결합을 꿈꿨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은 되지 않았죠. 네. 그리고 기대고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네네네. 그럼 이영아 씨랑은 다시 재결합할 그게 전혀 없는 거. 이영아님이 안 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선우은숙님은 이영아님을 원했을지 몰라도 이영아님께서는 재결합까지는 힘들어요. 얼굴을 알잖아요. 이영아라는 네. 이 인물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 관상적으로 봤었을 때 뭐냐면 지금이 편해요. 지금 좋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만약에 여럿을 두고 뭐 연애를 한다? 그런 거는 괜찮지만 한 가정을 꾸리기에는 이영아님이 이제 지쳐있다. 그래서 지금이 편하다. 이것도 나는 만족하고 산다. 라고 하는 관상이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선우은숙님을 알죠. 잘 알겠기 때문에 더 재혼이 안 되는 거죠. 그 나에게 뜬다고 해서 사람이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영아님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영혼이고 선우은숙님은 이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려고 가정을 만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제일 큰 건 그거예요. 난 밖에 나가고 싶은데 당신 집에 좀 있어줘. 이게 안 맞으면은 안 되는 거지. 하나는 나갈라 하고 하나는 드란지를 있을라 한데 우째대 그게. 그 부분에서 이제 선은숙님도 포기를 한 거죠. 지켜보면 알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변했다 안 변했다. 변했다 하더라도 나이 먹어도 우리 조금 변하지 확 변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잖아. 깨진 그릇 다시 붙이지 말라고. 재결합, 재혼, 뭐 이별했다가 다시 만난 그런 거는 제외 이런 거는 비추. 사실 이 세상에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은데 안 그래? 뭘 만났던 걸 다시 만나. 싫어. 뉴페이스를 만나야지.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배우 선우은숙님의 결혼 이야기가 또 기사로 돌려와서 네네. 한번 선우은숙님의 사주와 궁합을 보았는데요.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 재혼 축하드립니다. 예쁘게 행복하게 남은 여생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단지 다만에 내년에 건강의 수가 좀 악의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너무 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